네, 인스테이션입니다. 저희가 아니죠. 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타 제작기입니다. 일렉 기타죠, 이번 편. 일렉 기타인데 제작을 하면서 중간중간 촬영은 다 따랐는데 내가 이제 중간 촬영을 못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제작이 완성돼 가는데 중간중간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안 하니까 기억이 지금 살짝 네, 일단은 오늘의 또 내용이 궁금한데요. 지금은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또 오늘 진행될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7월 6일 라이 촬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한참 더울 때. 그래서 일렉기타 바디를 전반적으로 통나무에서 그래도 일렉기타 바디처럼 보이게, 근데 바디와 넥을 접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픽업 부분, 그 다음에 파츠가 들어가는 부분, 배선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라우팅 작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겉에 부분도 이제 좀 직각에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하고,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넥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라우팅을 하지를 못하고 박살이 나버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스피드 샌들로 살살 밀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작업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너무 더웠다 보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하고 점심 먹고 좀 쉬고 좀 일찍 끝난 수업이었습니다. 바디하고 넥 마감이 이제 거의 끝나는 상태인데 깎을 때 네. 기준이 혹시 있었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일렉기타 지그 그거를 가지고 바디에 붙여서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 그 지그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있는 상태가 좋은 지그를 찾아서 그대로 작업을 했죠. 물론 지그도 있겠지만 CNC가 알아서 깎아주는 그런 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제잖아요. 말 그대로 수업 제목 자체가 수제 기타입니다. 손으로 다 한다. 자로 재가지고 지그도 만들고 그 지그에 붙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 이 지그를 잘못 만들면 내 기타가 잘못 만들어진다. 네, 일단 그럼 저희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저랑 대화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커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쳐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센터라인,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자기 취향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더 파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얘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인 평균 값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반 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잖아. 이렇게 와서 라우터로 자르는 거. 아니, 갈아내는 거. 이거 금방 따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면 톱으로 쓰면 돼.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뒤에도 있어. 네, 뒤에도 그런 식으로 잡으면 돼. 뒤에도 보통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느 만드는 거야, 자기 거. 이거는 기본은 없어요. 이렇게 푹 파인 것도 있고 살짝 파인 것도 있고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허리에 감싸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플레이트라 그러나 뭐 있잖아 이렇게. 그게 들어가는 거는 여기를 잘 그거 센치를 제대로 빼놓고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는 뚫고 스프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홈을 파야 돼. 스트레스는 이걸 파야 돼. 이건 배터리라는 거 아니고 이거 파면 안 되고 이 정도가 적당하죠. 어우, 끝까지 아주 그래가지고 여기 속에서는 16mm 펴도 그냥 파다 보면 여기는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6mm만 쳐요. 아,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와요. 생각보다 작업량은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 정말 날씨가 더웠을 것 같습니다. 7월 6일이었잖아요. 너무 더워서 사실
기억이 잘 없나 봐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건 유튜브 댓글에서 이제 올라온 댓글인데, 이번 일렉 기타도 어쨌든 손으로 직접 제작을 하셨는데, 네 맞죠. 통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손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현대 네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네네. 왜 아직도 손으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 공장을 다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말이 다 맞다는 아니지만 이제 장난삼아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4포로 시작해서 4포로 끝난다. 그 자동차도 판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보시면, 물론 이제 그쪽은 더 첨단 설비들이 많지만 수리 같은 거 진행할 때도 사실 그게 다 4포질이거든요. 대신 그 기계를 쓰는 거죠. 악기도 마감은 다 4포로 합니다. 숙련이 얼마나 되었냐 라는 거기 때문에, 4포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칠도 안 먹어요. 그냥 나무 사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칠해보세요. 이게 페인트가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 결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 두꺼운 방수에서 얇은 방수로 사포질을 막 해서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도료를 올려서 진행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요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구 만들 때도, 그럼 가구도 지금 만든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포 씁니다 여러분. 광을 낼 때도 심지어 사포로 쓰기 때문에 제작과 리페어는 사포로 시작해서 사포로 끝난다. 이게 기타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막 물론 소리도 좋지만 그 마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 사람의 그 인고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레몰로 브릿지로 작업이 되었더라고요. 하드테일도 있고 트레몰로도 네. 있는데 네. 트레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택한 이유는 없고 하려서 했습니다.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만들면서 계속 깨닫는 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저희는 이제 그냥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진행하라고 하는데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 트레몰로가 제일 많이 쓰니까 큰 뭐 그런 거 없이 뭐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이면은 네. 자르기도 편하고 네. 관리도 편하고 한데, 근데 넥은 뒷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둥글게 그렇죠. 돼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 밸런스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깎을 때. 맞아요. 혹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겁나 어렵고요. 지금 12월 기준 아이도 다 못 깎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드 메이플을 쓰거든요. 넥은 장력을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진짜 거의 살상용 무기인데, 그걸로 까도 까도 안 까집니다. 이게 그걸 깎는 칼이 있는데, 저희는 수제 기타잖아요. 이걸 진짜 다 깎아서 나중에 이 둥근 부분의 알값이죠. 알값을 또 이렇게 뭐 사포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또 넥도 막 깎으면 안 되고 치수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만 이렇게 깎고 나머지는 또 각을 살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저희 12월 기준으로는 바디도 거의 마감이 다 끝나가고,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월이면 끝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달려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만들어서 완성본을 딱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열심히 사포질하고 돌아올게요.